아, 우리 그 윤성입니다, 윤성. 오늘은 윤성아, 뭐를 할 거냐면 너의 방과 후 너의 일상을 담아볼 거야. 알겠지? 이해돼? 나는 너의 일상 속에 찾아온 거란 말이야. 알겠지, 윤성아? 근데 오늘 윤성이가 학원을 바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집 들렸다가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은 같이 그때 뭐 할지 생각해 봅시다. 여긴가요? 네. 현나 여기서 기다려? 네. 그래, 갔다 와. 언제쯤 오는 거요? 금방 오신다더니 윤성 씨. 무슨 학원가 지금? 영어학원. 가서 뭐 배워? 영어요. 아, 영어학원이니까 영어 배우지. 구독자분들이 영어로 한번 자기 인사해봐. My name is 윤성. 와우. 또. 너무 좋겠다. 안녕. 윤성이는 학원을 가야 돼가지고 또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이제 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교회 가서 윤성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킬게요. 영어학원 마치고 윤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너 오늘 뭐 하고 싶어 이제? 배고파. 배고파? 뭐 먹을 건데? 라면. 거기서? 우리가 윤석이랑 PC방을 가기로 했어요. PC방. 이 윤석이가 배구부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집잡아 주려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우리 그래도 오늘 유튜브를 찍는데 우리 좀 대화 좀 나눠야 될 거 아니야, 그치? 그래, 잘 되실지. 나무가 다 질문할게요. 네. 대화, 학교가 일단 어디시죠? 성춘중학교. 성춘중학교. 이제 몇 학년이에요? 1학년. 1학년. 그럼 너도 우리 교인자 6년인 건데, 6년, 7년 됐는데, 전도사님을 옆에 보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잘생기고, 착하고, 그리고, 많이 놀아요. 이거 절대로 제가 감히 한 말 아닙니다, 그쵸? 네. 본인의 네. 마음에 있는 거 나온 거죠? 그쵸? 네. 또. 그리고 게임 잘하고. 또. 전도님들 말씀도 잘 가르쳐주시고. 말씀도 잘 가르쳐주시고. 그치. 네, 그러면은 윤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윤성이와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기 위해서 우린 또 즐겁게 PC방을 갈 거죠? PC방에 가서 맛있게 밥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. 또 봐요. 안녕하세요, 윤성씨. 네. 저희가 갑자기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네. 그러면은 윤성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의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. 일단은 네. 청년 학생부에 들어오면 청년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재밌어요. 청년아들이 꼰대 짓은 안 하나요? 아, 가끔씩. 이게 우리가 인터뷰 왜 켰냐면은 윤석이가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켰습니다. 우리 그러면 밥 먹으러 가요. 얼른 가시다. 얼른 사랑해 윤석. 시간 5천원 넘었어요. 뭐 먹을 거야? 야, 너 근데 맨날 피곤 오면 안 된다.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?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. 저는 너구리 떡 추가했어요. 자, 파겠지. 맛있게 하세요. 기도하고 먹어야 돼.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뭐라 그랬어? 맛있나? 맛있게 먹어. 맛있어. 밖에 안 보여.
나가줘. 사람들 있어? 사람 있어? 윤성이가 저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모습입니다. 윤성이가 사줬습니다. 너 사준 거 맞지? 네. 윤성이가 사줬어요. 야, 윤성아. 네. 이제 아이스크림을 줄까 되나? 이제 그럼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.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한 방송은 어땠어? 너무 좋아요. 너 놀고 싶어? 아니, 그 시간 되면 그러자. 그러면은 오늘 윤성이와 함께한 학교 신방 겸 방과후 에이지? 같이 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우리 빠이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한 번 해줘. 혼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부탁드려요. 안녕.